오늘은 카톨릭대학교 생명환경학부 김영준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환경생명학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영준 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행사는 참하나기술연구원이라는 회사에서 그동안 최동민 원장께서 한 40년 동안 수처리 분야와 폐기물 분야, 또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개발해온 기술 중에서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그 연료화된 그 연료를 연소하는 그런 시연회까지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연료화 기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에서 개발한 그 폐기물 연료화 기술은 뭐 기존에도 많이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의 기술적인 차별성이라고 하면은 폐기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플라스틱이 됐던 또는 음식물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청정한 고열량의 연료로 만들 수 있는 독보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대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요번에 행사를 주최하게 된그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대란 문제를 참하나 기술로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참하나 기술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플라스틱과 기타 여러 가지 폐기물로 인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친환경성을 가지고선 우수한 연료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타 어떤 회사나 국가가 갖고 있는 기술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우수한 기술로서 연료를 생산함으로 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폐기물 대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행사도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참하나 폐기물 연료는 다른 폐기물 연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도 폐기물로 연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만드는 연료로 발전소에서 사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하나에서 만들어내는 폐기물 연료는 기존에서 만들어내는 것과 아주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참하나는 기존에서 만들고 있는 원료,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폐비닐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유기성 폐기물인 음식물류, 슬러지 또 가축 분뇨와 같은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도 혼합해서 연료로 만들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열량이라든가 연소 효율이 매우 낮은데 참하나에서 만드는 연료는 발열량도 매우 높고요. 연소 효율도 우수하고요. 또 연소도 잘 되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폐기물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참하나 폐기물 연료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참하나 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 중에서 최근에 특허 등록된 기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 그 선박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기술인데 이 폐기물 연료화 기술의 장점은 이런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또 친환경성에 아주 우수한 그런 기술 특징도 있지만은 이것이 모든 폐기물이 이 연료화 장치에 들어가서 6시간 만에 연료화가 된다는 아주 놀라운 그런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선박을 이용한 폐기물 연료화 기술이라는 특허를 등록을 했고 한국에서 이 기술이 전 세계에 발생하는 그런 플라스틱 또 기타 폐기물들을 아주 좋은 그런 연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서 한국이 큰 경제적인 성장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영준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